여러분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전달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사시대 사냥법부터 조선시대 악기 연주법까지 모두 교과서를 통해 지식을 전달했는데요. 지금부터 교과서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친구 디교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교과서는 얇은 천을 짜다 뜻의 텍스트와 북의 합성어 텍스트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수 학습에 편리한 형태로 만든 주된 교재라는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과서는 약 3만 5천여 년 전 바위에 동물의 사냥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등을 그린 암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암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7천여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래와 거북, 사슴,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과 사냥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의 책 형태의 교과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종이와 같이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최초의 종이는 파피루스로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를 얇게 잘라 제조하였는데요. 세속문학, 회계학, 해부학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책이 대중들에게 보급화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중국의 후한 때 체륜이 나무 껍질, 헌옷, 넝마 등을 분쇄해 만든 저렴하고 질 좋은 체후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책이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교과서 같은 교수학습 교재가 많이 제작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과거 교과서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서당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천 땅제 검을 현 누를 왕. 학생들이 천자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자문은 중국의 양나라 주홍사가 지은 모두 천자로 된 한문 초학자를 위한 교과서인데요. 천자문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이후부터 널리 보급되어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한자 학습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교와 현재의 교과서는 어떤 모습인지 또 다른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의 교과서는 현재의 학교 형태 교육기관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총 7번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정과 여러 번의 수시 개정을 거치면서 교과서도 함께 그에 맞게 변하였습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교과서,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전의 서책 중심에서 음반, 영상 등의 전자저작물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현재의 교과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학년 국어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그림, 설명글, 학습란, 평가란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틈틈이 붙임딱지, TP용지, 편지지, 음원 등 다양한 학습자료가 포함되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현재의 교과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최적의 자료 같나요? 우리는 디교와 현재의 교과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과연 미래의 교과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교과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 대신 디지털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교과서를 의미하는데요. 교과서 안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보충 심화 자료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VR, AR과 같은 생동감 있는 학습 콘텐츠가 녹아들어 있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의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간단히 한번 만나볼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에듀넷 티클리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후 디지털 교과서 메뉴에서 뷰어와 교과서를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현재의 교과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학습 포탈 에듀넷 티클리어와 학습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지식 백과 등 외부 자료와 연계되어 학습의 공간을 교실에서 다른 공간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트 기능, 펜 쓰기 기능, 하이라이트 기능, 메모 기능, 녹음 기능, 자료 연결 기능 등 학습과 관련된 편의 기능을 교과서 하나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평면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을 교과서 콘텐츠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미래형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디교와 교과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지식이라는 콘텐츠로 연결하는 교과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됐나요? 지식 전달의 핵심 교과서가 앞으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